신경 인지 기능 검사라고 해서 그 뇌의 기능 검사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주로 과제를 전환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바꿔서 일을 계속하고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또 시각적인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러한 것들은 술을 많이 드신 분들한테 흔히 보이는 소견이거든요. 뇌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해 가거든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혼자만 고립돼 있으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되게 불면증이 오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술을 먹게 되고 그걸 옆에서 통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도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능력이 어느 순간 상실된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회적 관계는 정신건강뿐 아니라 질병이나 사망률과도 연관돼 있다.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높은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 비해 생존율이 50%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망 원인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흡연이나 과음, 비만의 조절보다 사회적 관계가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